여러분들에게 텐션이 높아 보인다면 성공적이야. 근데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요. 그 무대에 어떤 남자 가수가, 되게 중년의 남자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, 노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, 그 노래를 듣는 성동일 씨 있죠, 배우. 그분이 엄청 울고 있었어.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. 내가 꿈에서 깼는데, 잠에서 깼는데, 내가 울고 있더라고요. 성동일 씨가 나오대. 꿈에 성동일 씨가 왜 나왔지? 그 중년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성동일 씨가 엄청 울고 있는데,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울었어. 너무 슬퍼가지고. 황민재님 반갑습니다. 그거 생각나네. 옛날에 허경환 씨가 어렸을 때 키가 작아가지고 컴플렉스인데, 개그맨 허경환 있잖아요. 잘생겼잖아요. 키가 좀 작잖아. 근데 그분이 꿈을 이제 꾸는데, 꿈속에서도 자기가 그걸 인식하고 있었대. 어디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큰다라는 이런 그거를 약간 의식을 하고 있는데, 꿈속에서도 그거를 떨어지는 꿈이다, 나 이제 키 큰가 했는데, 그 할아버지가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허경영 씨를 못 떨어지게 잡더래요.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나 떨어져야 된다면서 나라면서 그 꿈썰 얘기해준 거 기억나네. 그 때문에 키 안 컸다면서. 할아버지 나아요, 저 키 커야 돼요. 저 172요 저도 쫓겨납니다 키. 밖에 나가면은 뭐 나보다 다 커. 다 전부 다 거인이야 사람들이. 날라리네 에드벌로 또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예전에 그 BJ 중에 불사파 두목이라는 분이 있거든요. 지금 뭐로 활동하는지 잘 모르겠는데, 선글라스 끼고 나오시는 분 있어. 예수처럼 머리 탁 기르고. 그분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170이었대요 키가. 되게 또래 애들보다 컸대. 그래가지고 와 진짜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, 진짜 키 너무 크면 안 된다면서 적당하게 키가 크게끔 제발 신이시여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, 진짜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러니까 키가 안 컸대요. 좀더 키가 좀 작더라고. 아 한숨 쉬면서 막 얘기해, 술 먹방 하면서. 아 내가 그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씨 그게 소원이 이루어졌다면서 씨. 키가 그때부터 안 컸다면서. 키 크면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너무 크면 또 안 좋아. 제 친구 중에 거의 2m 되는 친구 있거든요. 일반 승용차 앞에 그 모타 앉지를 못해. 다리가 안 들어가서. 너무 커도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고. 그 두목 그분 좀 옛날에 웃겼었는데, 그분이 예전에 그 방송 여기 보면, 제가 지금 여기 오늘의 전적 11승 1패 돼 있는 그런 데다가 오늘 좀 있다가 먹방합니다 이렇게 그 공지를 떼어놨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계속 물어본 거야. 오늘 먹방 무슨 메뉴, 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막 계속 했는데, 같은 질문도 여러분들 계속 받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가 좀 약간 받잖아요.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욕하면서, 아이씨 그 인육 그 먹는다면서 지금 한 명 담가가지고 요리에서 오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면서 그렇게 터져버리대 멘탈이. 그분 그 아프리카 할 때 좀 재밌었는데, 아프리카 네. 요새는 좀 인간미 넘치는 방송이 잘 없는 것 같아.
예. 어, 약간 총족 역시 좋으니까 히드라가 빨리 뜨죠. 자, 일단 상대 질러다하고 히드라 같이 들어오는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근데 성큰을 갖다가 좀 더 늘려줄게요. 왜냐면 제가 헬프를 못 받거든요, 보면. 어? 아, 왜 하필 저글링을. 저글링 히드라로 가시죠? 자, 그리고 제가 이거 이해 안 되는 거. 레어를 여기다 만들잖아요. 이 사람의 심리는 뭔지 압니까? 자, 상대가 공격을 왔어. 그러면은, 자기 나름 이 레어가 더 중요한 유닛이니까 요걸 안 깨고 요걸 깬다라는 생각. 어. 그런 생각을 하고. 상대가 공격을 왔을 때 뚝배기를 안 까고 저 레어를 깬다라는 생각을 하고. 진짜 맞아. 어. 예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누가 그랬어요. 어, 레어를 다른 거 여기 만들어 놓으면은 공격 갔을 때 이걸 안 깨요. 레어를 깨지 이러면서. 저는 뚝배기부터 깰 것 같은데요. 네, 뚝배기 레어를 하는 게 혹시나 이제 까러 왔을 때 진짜 간당간당하게 피가 저 레어가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버티거든요. 자, 이제 테란이 좀 뚫고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겠고요. 자, 해처리를 좀 더 지어주겠습니다. 자, 오죠? 얼카가 엄청 무섭네. 나가시면 돼. 침착하게. 이런 러시아는 침착하게 막아주는 게 있어요. 침착하게. 침착하게. 우리 맨 위에 요거 죽었네요. 그죠? 자, 센터에. 자, 센터에 상대에 럴커가 있단 말이죠. 자, 그리고 저는 이제 드랍 준비를 할 거예요. 요것들이 진짜 이 다구리를 치네요. 그런 경우는 이 드랍으로 한번 잠재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오버로드를 한 부대. 이 드랍 한 부대는 뭐 국룰입니다. 국룰. 자, 그리고 럴커를 박을 때는 대충 박지 말고 일자로 좀 이렇게 박아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지 이 공격이 집중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입구에서 쉽게 상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저거 형님이 살짝 약간 멈차가 있는데요, 형님. 움직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약간 멈차진 느낌이거든요. 아, 이거 사투리를 좀 고쳐야 되는데. 이 방송 원래 좀 오래 하면 저는 이제 나중에 표준어를 구사하니까 나중에는 사투리를 안 쓰고 자연스럽게 약간 서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. 그러니까 이게 안 고치지나. 제가 그래도 부산 사람 치고는 사투리가 좀 많이 안심한 편입니다. 여러분들 알아듣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투리가 그렇게까지 심한 편은 아니란 얘기거든요.
마치 어렸을 때 그 버스 128번 버스 타면은 그 맞은편에 128번 버스 IC들끼리 인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. 같은 버스끼리 그 인사해주잖아 반대편 지나가면. 자, 상대 드랍은 일단 깔끔하게 막히죠. 자, 아 이게 근데 요거를 갖다가 상대 적한테 가도 이게 먹힐란가 모르겠네. 안 먹히겠지? 저 같은 가면? 잠깐 바보도 아니고 그죠? 아 근데 갈 데가 없네. 이쪽 가야 되네 여기.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야 되네. 자 몸무도 그거 해야 되겠네. 어쩔 수 없다. 자 갑시다. 뭐야? 뭐가 대기하고 있노 이거? 오, 빡센데요. 빡신데요, 빡신데요. 그러시고. 어, 아, 근데 테란이 좀 성장이 좀 안 돼 있네, 생각보다. 조금 힘들겠다, 이 게임. 아, 뚝배기를 좀 지켜야 될 것 같고요. 좀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. 테란이 일단 요거는 그걸 해줘야 됩니다. 발키 탱크 발키리. 탱크 발키리 그걸 해줘야 됩니다. 자, 철이 좀 더 들리고요. 사장님 탱크 발키리 200 갑시다. 탱크 발키리 200이 답이다. 상대가 또 잘하네 이번 상대들이. 자 해처리를 좀 더 늘리고요. 와 보통 근데 게임하면 어느정도 승리 확신이 좀 드는데 요 게임은 좀 많이 질 것 같네요. 이런씨 어, 탱크도 없어. 뭐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뭔가 혼자 다 할 수가 없는데. 한 명도 버거운데 지금 상대 적어. 자 탱크 팍팍. 마리는 이제 하지 말죠. 탱크 발키리만.
파이브가 날라가가지고 이게. 탈키드 3 지원 좀! 두 마리 오는 날림 와 이거 어때 우리의 희망은 저 우리 저그님인데 저그님의 희망인데요 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잘하면 와 근데 상대가 잘한게 하이브 만들어지는 거를 한번 더 깼어요 커널을 못하네 커널을 저거니 럴커를 많이 해보세요 럴커 럴커 봐봐 탱크가 없어 탱크가 지금 다섯 마리가 답니다 왜 이렇게 없지 탱크가? 자 입구에 탱크 20마리 자 탱크 20마리요 형님 자 탱크 업그레이드도 자 저그링 일꾼 붙이세요 미네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계속 이기려고 하고 있고 우리 팀이 계속 지려고 하는 그 어? 힘에 내가 밀리는 느낌이야 우리 팀이 지려고 하는 힘에 내가 계속 밀리는 느낌 자 울트라 리스크 케이블 아 저거 도피 날려야 되는데 이기려면 오케이 유가리 자 저그링 가디언 갑시다 자, 일단 디파만 뜨면 퍼트쇼가 있거든요 자 일단 저 마무리하고 이거 주식 같은데 잘하면 자 테라님 센터 잡죠 자 그리고 제가 뭘 할 거냐면요 디파일러하고 럴크하고 여기 옆에 내려버릴 거예요 아니면은 뭐 토스로 가든지
이름이 컷! 11! 이 왠지 컨을 팔 것 같더라 누가 씨. 11 발키리 가주세요. 어 대가리 형이 미드 안에 붙어 있는 해철이 하이브 만듭시다. 이 무슨 숙제가 계속 막 하나씩 나타나노. 자 테라님 굿을 밀죠. 구라 구 함수를 밀어보죠. 아 제가 여기 토스 요거 날리면 끝나는 겁니다. 나이스 센. 자 처리 좀 더 늘리고요. 이길 수 있습니다. 이길 수 있습니다. 빨렸다. 구도 날림 이겼다 친구들아. 이겼다 친구들아. 수험 저 누가 친구고. 자 센 잡아주면서 자 그리고 디파 뭐 저런걸로 버티면요 울트라 쓰면 돼요. 울트라 둘이서 마무리 해주세요. 전 저 가야 되니까. 야! 피카 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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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있을 텐데 아마. 늦고 이거 씨. 헐킬 3회. 헐킬 3회요. 3회. 오버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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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거야. 아 저 럭 한부도 만들어놨었는데 아쉽다.
집중해 집중해.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질 타이밍인가? 4시간밖에 안 됐는데. 자, 집중합니다. 집중. 자, 11처군님 히드라 다 9시 방향으로 다 보내세요. 본진 안에 있는 거. 어, 이거 다 이거. 아, 저 게임 달래다 끝나네. 가슴! 이겨 좋았다. 야, 근데 그 해처리 형님 끝까지 하이브를 안 만드시네.